전문가들이 각자의 시황을 다 내놓은 상황이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결과가 길어봤자 내년 3월 안에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정도가 심하다 못해 경착륙하면서 22년 9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즉 강영현 이사님, 빈센트님의 방향이고요. 아니면 경기가 정도껏 둔화되다가 연착륙하면서 지금 수준으로 주가에 머물다가 내년 어느 시점부터 상방을 향할지, 즉 바닥은 지났다는 관점이죠. 정광훈님, 박세익님, 윤지훈님 등등의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하나의 옵션이 또 있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한다입니다. 바로 각도기님의 관점인데요. 저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각도기님 말대로 계속 횡보만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의 동물적인 감각이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계속되는 우상향을 예측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염승원님께서 말한 코스피 4100이 진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을 따라서 횡보를 선택했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죽고 오르면 파는 런던 고라니님의 떨죽 올파를 계속해서 잔잔바리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팍 치고 올라갈 때 놓치고 주저앉아서 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적인 감각의 반대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던 근거들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여부, 러시아 전쟁과 에너지 가격, 연준의 금리 기조, 그리고 부채 문제. 일단은 이 네 가지 조건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지. 주가를 부양해주기를 가장 믿고 있는 조건은 첫 번째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선엽 대장님 역시 중국을 믿고 있고 정광우님도 중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죠. 중국이 전 세계의 경기를 부양해 줄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급기야 방역 정책을 완화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PCR 검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10가지 방역 지침을 내놨다. 방역의 빗장이 풀리고 있는 것이고 고로 중국 증시는 10월 중순 저점을 찍고 현재까지 더디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은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코로나 방역의 완화를 하게 된 거죠. 뻔한 예언이었지만 어쨌든 이루어진 겁니다. 뭐 사실 안 맞을 수가 없긴 했죠. 근데 중국 정부가 너무 오래 버텨가지고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라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가까스로 봉쇄가 완화된 겁니다.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방역 완화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다 줄 것인가? 혹은 코로나 감염자의 폭증으로 경기 부양은커녕 무너져버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역 완화는 시작이 됐고 방아쇠는 당겨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기다려야 할 굿뉴스는 뭔가? 바로 미국의 백신 지원입니다. 중국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진핑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백신 없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가?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는 폭증할 거다. 그러나 PCR 검사도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집계도 안 되겠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등의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미중 간의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반대로 빈센트님의 주장대로 미중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완화라는 위대한 첫걸음은 뗐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죠. 두 번째 팩터는 바로 러시아 전쟁입니다. 사실 러시아 전쟁이 주가에 미치는 핵심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이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가스값, 석유값 등 물가 상승의 한 축인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이 오히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과거형입니다. 가스값, 석유값은 여기서 가스는 천연가스죠.
그래프로 보이듯이 전쟁 이전인 작년 10월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시작을 했죠. 전쟁의 영향이 에너지 가격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못 받고 있고 가스 가격은 제쳐두고 겨울에 쓸 가스가 없어서 난리가 아니었던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거지? 바로 미국의 셰일 가스가 해결을 해준 겁니다. 유럽의 LNG 수입 비율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미국 42.4%, 카타르 16.4%, 러시아 11.7% 순으로 조사가 됐고 유럽은 2030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완전 중단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고객을 그대로 뺏어간 결과가 된 거죠. 미국이 러시아의 밥그릇을 빼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틈타서. 물론 러시아의 삽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러시아는 천연가스 고객도 뺏기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암담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한번 뺏은 고객을 돌려줄 리가 없잖아요. 왼쪽의 차트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엑슨 모빌의 차트죠. 미국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 게 정말 전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전쟁도 종식하면 좋겠지만 현재 글로벌에선 러시아 전쟁이 큰 이슈가 아닌 듯 합니다. 많이 둔감해진 상황이고 그들만의 문제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해줘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파워풀한 무기는 안 준다고 하던데 이제야 속내를 알 것 같습니다. 무기 팔고 에너지 팔고 이걸 다 팔기 전에는 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은 왔지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사건은 몇몇 전문가 예상과는 달리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 가격으로 회귀했고 이것은 분명히 수출 국가인 한국 주식에는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전쟁에 대한 업데이트였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의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현재 기준 금리는 4%입니다. 그리고 현재 5%까지 오를 것인가, 5.25%까지 오를 것인가, 4.75%까지 오를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12월 14일, 바로 다음 주죠. 금리가 또다시 결정이 됩니다. 한국 날짜로 15일 새벽 3시에 investings.com 경제 캘린더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0.5% 즉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금리 기조에 영향을 주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11월 4일에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뿐만 아니고 수많은 주요 지표의 발표를 라이브로 보시려면 investings.com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krinvestings.com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경제 캘린더를 클릭하십니다. 경제 캘린더. 그럼 경제 캘린더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여기서 필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걸 체크 다 돼 있거든요. 다 지웁니다. 미국만 클릭합니다. 한국도 클릭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별 3개 맨 아래 별 3개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누르시면은 네, 경제 캘린더가 나오죠. 근데 경제 캘린더 보면은 12월 9일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캘린더를 누르셔가지고 뭐 11월 뭐 1일부터 보고 싶다 적용하면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비농업 고용지수를 12월 2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2월 2일에 나온 게 11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비농업 고용지수 나오는데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으로 해서 보시면 12월 5일에 나온 11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12월 15일 금리 결정이 보이시죠? 2월 15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고용이 저렇게 높으면 금리도 매파적으로 계속 올릴까봐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용지수를 뜯어놓고 보면 실상은 안 좋다라는 논리가 있죠. 결론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선엽 부장님의 방송을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정규직이 대거 방출이 됐습니다. 해고 뉴스를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로 11월 레이오프가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기업과 가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초록색이 기업이고 남색이 가게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고용시장이 좋다. 가게는 고용시장이 나쁘다. 이 괴리가 엄청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규직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랑 엔잡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알바랑 엔잡은 단가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실제로 폭락한 것이고 알바나 배달 같은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이 정규직입니다. 초록색이 파트타임입니다. 가게에서는 파트타임 일을 직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기업에서는 모두 다 일자리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괴리가 높게 나왔다. 결론은 높은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일자리입니다. 파란 선은 노동자입니다. 딱 보셔도 일자리가 더 많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이분들이 바로 숙련 노동자시고 정규직이시고 고액 연봉자들이시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으시죠. 두 번째는 사망자도 늘었고 이민자도 줄고 있다. 왜 일자리가 남아도는지가 설명이 되죠. 고로 고용 상황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연준은 이를 알고 있다. 왜냐? 좋은 처우를 받는 고연봉 노동자 수가 줄고 있으니까 그 고연봉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에 기여를 하는 건데 그들이 줄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고용 상황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를 알고 있다. 고로 강력한 금리 인상은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바로 강영현 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던 부채와 신용 문제인데 이 마지막 조서는 내일 방송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